자, 우리 엄마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 참 외롭게 살았다. 외롭고 허전하고 내게 없다 그랬어. 그리고 자식이 있어도 내품 안에서 키우지 못했고 남편이 있어도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랬어. 대답을 해주셔야 돼. 고개 끄덕거리면 안 네, 보이셔. 네. 그래서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내가 모든 거를 다 잃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 엄마. 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이뤄서도 그 가정이 깨졌어야 하고, 내가 자식이 있어도 이혼을 해서 내 품에서 키우지 못했어야 하고, 그런다고 애인이 있거나 엄마 금전이 있어도 내 금전이 아니다 그래. 근데 엄마는 지금 건강도 잃었다 그러고, 지금 엄마 뒤에 검게 저승사자가 보이거든? 제가 엄마 어디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근데 답답하고 엄마 이또 저승사자가 남의 게 아니고 엄마 거고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여. 지금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몹쓸 병에 걸려서 제가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한두 달이에요. 제가 왜 답답하게 이렇게 찾아왔냐면, 제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냥 별짓 별짓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냥 몹쓸 병만 걸려가지고 지금 뒤늦게 그애 하나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의논할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애기는 보셔? 아니요. 못 보셨어? 한 그게 한 번도? 번도 못 보고 저 이모들 통해서 가끔 소식은 들었는데 전 남편이 재혼해서 뭐 같이 잘 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뭐가 이제 죽을 날 근데 받아놓고 이제 이제 와서 제가 딸 자식한테 뭐 왜?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그 나중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죽을 때그 보험금이라도 딸한테 증여가 될까 싶어서 그 속지 않은 마음으로 돈으로 속죄를 하겠다고 자식한테? 어떻게 인제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이제 죽을 날이 다 되니까 딸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어, 엄마?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몇 번이고 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냥 뭐 용기도 안 나고 너무 죄책감이 들고 새삼스럽게 나타나서 애미 노릇도 못했는데 뭔 의미가 있을까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병은 들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엄마 중간에 애한번본적 없어? 얘가 지금 엄마를 엄청 찾고 있는데. 먼발치에서는 제가 봤죠. 먼발치에서는. 근데 다가서지를 못했죠. 그럼 지금 엄마가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얘를 지금 했을 때 애한테 엄마가 그걸 해주고 돈을 주고 가고 싶다? 줄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도 걱정인 것이 돈을 주고 나면은 또 거기에 재혼을 해서 자식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할 텐데. 그쪽으로 혹시 가지 돈이 않을까? 갈까봐. 그런 것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엄마, 그 아빠가 그 돈을 건드릴 만큼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무슨 결혼 생활에 있어가지고 그 아빠가 뭐 되게 잘못해서 엄마가 집을 나간 것 같지도 않고 그 아빠라는 분이 남편분이 되게 막 성향이 못됐거나 악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너무 근데 엄마가 그렇다. 지금 이제 와가지고 내 자식한테 얘는 엄마의 정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그 정이 그리운 아이한테 지금 엄마가 돈으로 속죄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럴 게 아니라 딸을 만나서라도 내가 백배 사죄 무릎이라도 꿇고 딸한테 빌어야지. 빌어서라도 그 딸은 자라면서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 그치? 그렇다면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보험금으로 내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새끼한테 데리고 있는 동안 한 달이든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따뜻한 내 손으로 하는 밥 한 끼 해먹이고 내가 그 자손한테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열흘이라도 한 달이라도 해주는 게 그게 엄마 된 사랑이지 돈으로 엄마가 물론 잘못은 했어.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뭐 그렇게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 딸 자식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응? 20년을 버텼어. 그렇다면 엄마가 이 아이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일주일 못 해주게? 그건 해줘야 되겠죠. 해볼게. 그리고 해볼게요. 얘가 그 돈으로 받아서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아이가 그 돈을 쓸 수나 있을까? 내 엄마가 그렇게 죽어간 돈을.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제 네. 20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만나지도 못하고 돈으로 보상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옆에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이든 보름이든 데리고 있다가 밤 해먹이고 걔랑 오손도손 걔 얘기도 한번 들어봐주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러고 가야 그 아이도 나중에 엄마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네.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 엄마. 맞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듣고 보니. 그게. 그래서 그 네. 아이가 그래도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무릎 꿇고라도 빌어. 그래.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갈 길 가셔. 그게 맞는 거야. 네. 그치?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라도 빌어줄게 딸 마음 돌릴 수 있도록 딸 마음 돌려서라도 네. 그저 우리 엄마 가고 난 다음에라도 네. 아니 가기 전에 용서해서 엄마하고 그래도 시간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 틈을 만들어줄게. 네. 엄마 힘내시고 네네. 그래도 두 달이라고는 하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시고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 아유 뭐 열심히 그냥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어. 그래도 힘내시고 네. 엄마 네. 가실 때는 편안하게 가시게끔 제가 여기서 또 빌어드릴게요. 힘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